자, 오늘은 무엇인가요? 노브랜드 별미 포기 김치야. 그리고 총각김치까지. 그래. 맛있대? 이거 가격도 되게 싸고 가격에 비해 가성비가 되게 좋다 그랬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산 신선 농산물에 거의 다 국내산이래. 다 무도 그렇고 뭐 고춧가루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했어. 그리고 또 보면 만든 지 5일밖에 안 지났어. 29일 24일에 만들었대. 29일이니까 오늘 29일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보면은 국내산 고춧가루 총각무 이게 되어있지. 그래. 그 중국의 그거 절임 배추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거는 쓱에서 이런? 깜짝아. 잘 구하기가 힘들어. 금방금방 나가더라고. 인기가 많고 가격이 저렴해. 그리고 칼 조심해. 이마트 가서는 못 봤잖아. 그치. 저렴인가? 그런가 봐. 요만큼이네. 엄마 3.5kg가 이만큼이구나. 한 봉인가? 들어봐. 근데 색깔은 되게 허물건하네 애들이. 그러네. 다 보면은 진짜 아침에 그러네 오빠. 그래? 다 국내산. 다 국내산이라고 써있어. 모르겠어 또. 이제 바뀔지 모르니까. 어쨌건 하나 뜯어봐. 그렇대. 두 개 다 뜯지 말고. 알았어. 요즘 참 김치는 단거 먹기가 너무 더 비싸 그지? 요새 사먹는 게 싸. 더 비싸. 그래 고춧가루도 너무 비싸고. 맞아. 그리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사 먹은 것도 맛있어. 그래. 와, 몇 겹으로 쌌네? 그래, 두 겹으로 쌌네.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그래도 익은 냄새가 나네? 홍진경 김치였는데, 그지? 응. 홍진경 김치는 잘 안 팔어. 그래? 요새 인기가... 만두 사업만 하나 봐. 김치가 다 거기 들어가 봐도 다 품절이야. 딱 여기 김치 냄새 난다. 당연히 얘기지만 잠깐 맛은 보세요 한번. 기다려봐. 이놈의 과일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조금만 짜서 맛을 한번 먹어볼까? 일단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많이 꾸물하진 않은데? 그러네. 카메라에 그런 거. 희한하네. 왜? 왜? 만든 지 5일밖에 안 지났는데 익었어? 벌써 익었네? 아, 그 배달 과정에서 익었나? 그런가 봐. 7호면 놔뒀나 봐. 맛있다. 괜찮네. 나쁘지 않아. 딸, 와봐. 와봐. 젓갈 냄새도 많이 안 난다. 와봐, 먹어봐. 한 번씩 시켜봐. 맛이 어떤지. 딸 얼굴은 안 찍겠어. 먹어봐. 맛있네. 나 한 번 더 줘봐. 맛있는데, 진짜?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족해. 가격에 비해. 왜? 가격이 이게 얼마라고 지금? 맛있군. 맛있네. 이게 우린 또 할인 쿠폰도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7kg를 샀으니까 7kg에 26,964원 샀어. 총각김치도 대박. 왜 총각김치도 익었겠는걸? 익은걸? 좋아하니? 얘가 익은걸 좋아하니? 아 나도 나이 먹었는데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찌렸을까? 1.5kg짜리야 1.5kg. 내가 언제부터 찌렸을까? 옛날엔 김치를 잘 먹었는데. 귀엽다 야. 이렇게네 진짜. 이건 얼마인데? 조그만한데. 이거는 만 얼마였어? 생각은 정확히 안 나. 엄청 싸다 그러지? 쌌어. 시장에서도 1kg에 만 원이었으니까. 그래. 한 그릇 만 원인데 일단 몰라. 그랬어. 한 그릇이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이게 1.5kg니까. 어때? 이것도 약간 허여물건 하네 애들이. 그치 빨갛고 막 그러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익었나 봐. 익었네. 그건 좋네. 바로 익어서 그냥 먹었으면. 바로 익어서 안 익혀도 되겠네.
먹어봐요. 하나 먹어봐. 아니야, 이건 자기가 먹어봐. 어, 내가? 좀 잘라봐. 이게 익은 건가? 어, 맛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매운맛이 좀 나. 뭐해? 냄새는 익었는데? 물 아니어서. 근데, 아, 뭐 너무. 아. 어, 너무 매운데? 뭐 너무 맵다. 오! 우와! 와, 왜 이렇게 매워? 뭐가? 아, 물. 어쨌건, 마무리 줘야지. 어디가? 마무리해. 아, 너무 매운데? 어, 총각물은 엄청 맵다. 배추김치 맛있네? 맛있네, 진짜. 아, 너무 써! 총각물. 그래.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익히면 되나? 익히면 되지. 그래. 어, 괜찮은데? 다음에. 그래, 그래 맛있네. 근데 이거 사이가 힘들다며. 또 가면 이제 또 주문해야지. 그래. 이것도 분명히 김치찌개, 이제 날이 쌀쌀해져서 김치찌개 먹고 이거 해보면 금방 다를 것 같긴 해. 그래, 그래. 하여간, 그 맛있는 거 찾았으니까 좋네. 그래. 다음에 또 시켜 먹자. 그래. 안녕. 안녕.